수배사 소리를 올라갑니다. 그런데 축제가 끝나고 할 때 성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나왔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이래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바로 그를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이에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수려한 답변에 감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모두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안심과 가르침에도 허하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오랜 시간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
내 것을 믿지 못했어. 나의 가정으로, 내 방식의 가정으로 만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바람이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 해결은 그 바람을 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주님으로 인해서 얻은 바로 성가정 로열 패밀리겠죠. 이 가정은 평화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평화는 넘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우면서 얻게 되는 평화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평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넘쳐나오기 때문에 평화가 아니라 부족한 것들을 내가 채워가면서 이루는 바로 그 평화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게 되면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이 얼마나 은혜로운 성가정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로열 패밀리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겠는가. 이 평화, 우선 가족들을 서로 간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가정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와 상관없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은 축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성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을 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희망을, 그 평화를 채움으로써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것으로 여러분을 가정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믿음을 주께 구해갑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안전히 전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생명에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명수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가리들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깨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상을 받는 하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푸시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고